그러면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골프전 뉴딘 홀딩스 준비를 해 오셨는데 자, 골프가 보통 예전에는 4050 세대의 전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2030 세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서 시장에서도 강세를 띄고 있겠죠. 오늘 미국장이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월요일 날인가 개파락으로 시작했었던 날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네. 주봉 20주선을 계속 지키고 오고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 갭이 1, 2일 내로 안 메꿔지면 이거는 그 골프존 차던데요안메꿔지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바로 그 하루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메꿔졌어요. 여기에요 네. 그래서 그 주에 장대 항목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위로 가서 상승을 여기서 다시 하면은 이제 정고점을 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번 주는 이게 후반에 나와버렸거든요. 주 후반에 이렇게 나와버려서 지금 거래일수가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네. 이틀만에 이, 이거를 되돌리지 않으면 종가상으로 그 20주선을 깨고 끝나는 게 2020년 2020년 6월 6월 7월 이후에 최초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1년 1년 만에. 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애매하게 끝나 애매하게 끝날지 확실하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실하게 밑으로 여기서 더 빠져서 이틀 내내 무슨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서 빠진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하락 n 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하락 N 자가 나와서 이게 깨지면 지금 나스닥이기 때문에, 나스닥이잖아요. 기술주, 테크 위주 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여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하는 이 시장하고 안 맞아요. 근데 웃긴 건, 우, 웃기진, 웃기진 않죠. 그 하락할 때는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어. 또 하락, 하락 하락할 때는 무조건 커플링이 되고 올라갈 땐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은 또그 커플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아직 국권하죠. 그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스닥에는 그 반도체 주들 말고. 여러가지 인터넷주나 테크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막 이런 거 포함되어 있고 삼성전자, SK하니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스템 강세를 띠는 거는 비메모로 반도체 시이 워낙 강해서 그래요 삼성전자, SK하니스는 그,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차트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걸로 버틸 것인가 어떤 걸로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방어주, 방어주면, 통신업종이나, 보험업종이, 되, 되겠어요. 그쵸? 삼성생명이나, 무슨, 뭐, 하나생명, 아니면은, 저기, 뭐, 그, 통신주, 어, LG, 저기, LG꺼, LG 뭐였죠? 통신주, 아, 하도 오래 생각, 생각도 안 나요. 하여튼, 통신주.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걸로 가기에는, 정말 방어 역할밖에 못해요. 걔네는. 방패, 방패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방패를 들었는데 뒤에 창도 숨기고 있는 애가 누구냐. 그런 스타일이 골프예요. 물론 이게 골프가 아직 많은 업체가 있지가 않고 지금 이게 산업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무슨 골프 업종이니 무슨 레저 업종이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이 골프 업종이 무슨 아까 뭐 제가 창을 들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이거를 무슨 역행, 그 지수를 역행해가지고 어떤 이끌고 이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로 봐야 돼 개별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골프라는 이 특수한 이 스포츠 스포츠가 여기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약간 창도 찌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만약 오늘도 하락을 해서 15,000선이 깨진다고 하면 오늘 일단 어저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약에 그 간밤에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오늘 만약에 비중을 확 우리가 줄이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벌써 손실한 테크주에서 10%가량 순식간에 나버릴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그냥 또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쨌든 포트에서 좀 방어를 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주를 오늘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이쪽을 택한 건데 저는 그래서 골프존도 좋은데 골프존 유디놀리스를 택한 것은 약간 더 방어적이에요. 지금 골프존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흐름이 골프존이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골프존이 어제도 갔죠 어제 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장이 급락을 하는데 어제 골프존은 2.64% 고가상을 올르고 종가로 1.32% 오르면서 끝나서 지금 거의 2021년도 11월달 그 고점에 다가서면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미리 약간 보여줬죠 어저께 장이 완전 급락을 면치 못하는데 한세 가지 정도 올랐습니다. 시멘트 주 올랐고요.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못 따져요, 그거를. 다 시멘트 업종이 없어요. 그쵸. 시멘트는 작기 때문에 업종이 없어요. 시멘트 주가 올랐고, 골프 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동차 부품주가 올랐어요. 제가 원래 그, 그, 포드랑 GM 급등한 거 얘기하면서 현대차, 기아차나 SL 얘기 드렸던 거 아니에요. 예. 또딱세 가지 정도 올랐어요. 업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동차 업종만 올랐고, 그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시멘트주랑 골프주가 딱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그세개 정도밖에 지금 없어요. 갈게 그세개 정도밖에 골프, 시멘트, 그 다음에 업종으로는 그나마 자동차 업종 그거 말고는 다 때려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되면은 다 때려 맞게 되어있고 통신 업종이랑 그 보험 업종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통신 업종, 보험 업종 너무 방어 완전 그냥 방어주라. 얘기 안 했고, 골프 시멘트 자동차 업종입니다. 이거, 이게 세계가, 이 지금, 만약 나스닥이 20선을 붕괴했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가 무너지고 지수가 급락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 2,900까지 깬다고 했을 때, 2,800대까지 간다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골프 존하고 골프 존 유딘 홀딩스가 있는데, 그 유딘 홀딩스를 택한 이유는 홀딩스이기 때문에 좀더 방어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골프 존은 사업회사여서, 잘 오를 때는 더 화끈하게 오르고, 골프존 유딘 홀딩스는 지주회사기 때문에 여러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골프존의 그 어떤 영향력도 있지만, 다른 자회사의 영향력도 다 포함되어서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려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그 배경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뭐, 4050에서 2030으로 가는 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2009년 대비 2 0 0년에 293만 명 이후에 12년 만에 골프 인구가 75.8% 증가했는데 골프 인구는 2019 2009년부터 12년 동안 75.8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75.8을 12로 나눠 보면은 연평균 7.6%센트 네.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2021년에 2030 세대 골프 인구가 2020년 대비해서 34.7% 증가했어요. 물론 이 표본이 골프 인구의 증가는 2009년부터 12년을 따진 것이고, 이2030 세대 골프 인구는 2020년과 2021년 1년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좀더 데이터를 장기화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골프 인구가 증가했던 매년 6%에서 7%의 상승보다는 지금 2020년 대비 1년 만에 34.7%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냥 전체 골프 인구의 상승폭에 비해서 2030세대 골프의 그 상승폭이 인구의 상승폭이 지금 5배에서 6배 수준이 나왔다는 거죠. 6배에서 7배 수준이죠. 6 곱하기 7이니까요. 네. 6 6 6 36에 6배죠. 그러니까 이게 115만 명 증가해서 115만 명이 됐는데 국내 골프 인구가 2021년에 515만 명입니다. 거기서 515만 명에서 115만 명이니까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된 거예요. 지금 4분의 1 정도 된 거예요, 벌써. 오 네.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2030이 골프의 세상에 대거 유입이 됐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흥미를 느꼈다면 2030 세대가 그대로 3040으로 전이가 되겠죠. 그리고 또2030 세대가 들어오고, 왜냐면 하 지금 관심이 이제 생긴 게 물결이 이쪽으로 가니까 한동안 이게 지속이 된다면 2030이, 그, 만약에, 마치 그거죠. 리니지에서 린저씨가 린린이한테 물려줬고, 린니니가 나중에 또 린저씨가 될 것이고, 린저씨는 린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골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4050에서 2030으로 넓혀졌다는 것 자체는 골프가 어떤 더 커질, 골프주나 골프업종도 더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는 일단 배경이 마련이 된 겁니다. 네, 2030세대 골프 인구가 1년 만에 아주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뭐, 이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골프존 뉴딩 홀링스. 알짜 자회사들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상장 이슈가 좀 있죠? 네, 상장을 또 준비 중입니다. 자, 카카오가 물론 상장을 많이 해서 오히려 지금 되게 안 좋은 약간 그런 게 그때 보이스가 있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있다 보니까 그쪽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이버에 비해 너무 자회사를 상장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프라는 것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어떤 인터넷 플랫폼보다는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초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장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볼륨을 업할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 가지고 시가 총의 상이 10위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예 레벨이 다른 것이고 골프는 이제 막 커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도 조금 더 알려야 되고 조금 더 인지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골프존이 그 역할을 하고 골프존의 후속으로 나올 업체들이 나중에 그 골프존에 상장했던 그 회사들을 보고 뒤늦게 상장을 용기 있게 할 수가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골프존이 지금 보면 골프존이 있고 골프존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골프존 리테일이 있고요. 골프존 카운티 있고, 골프존 미디어 있고, 골프존 데카 있고, 골프존 g g 아카데미, 골프존 조리마루, 그 다음 골프존, 이건 뭔가요? 리, 리드베터 아카데미. 이것도 아카데미네요. 이런 회사들, 골프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뉴딘 컨텐츠라고, 이거는 스포츠 헬스 앤 라이프 비즈니스 하는 회사. 이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골프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 있고 그통통 통 총괄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그 갖고 주는 게 있어요 헬스랑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주는 뉴딘 컨텐츠 회사가 있어요 이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고 지금 주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골프 비즈니스 쪽에 있는 걸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존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 것은 골프존 카운티랑 골프존 유팅, 유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골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건 있어요. 골프존 데카는 코넥스에 들어가 있어요. 코넥스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코넥스? 코넥스, 코넥스에서도 크면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의 시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사실 이, 이것들이 예전에 뭐 장외시장에서 막 단주로 뭐 개인이 거래하고 이런 약간 불안전하고 좀 위험한 시장이었는데 그거를 코넥스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툴젠이라는 그 회사도 1등 하다가 코, 코스닥으로 최근에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커갈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는데 골프존 데카는 지금 여기에 상장되어 있고요. 흐름은 거래량은 코네스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밑바닥에서 막꿈틀꿈틀 대고 있고요. 골프존 데카도 그 실적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오 회사들처럼 마이너스는 아니고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작지만 작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보시면은 골프존은 GPS랑 첨단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골프장의 홀과 코스에 대한 거리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 휴대용 골프 거리 측정기예요. 네. 그거 만드는 자회사고요. 지금 보면은 매출액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여가지고 아직 굉장히 작은 회사긴 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려는 거는 골프존 카운티인데 이건 지분이 50% 있어요. 뉴드홀딩스가 그리고 골프존 유통은 지분이 97.09%예요. 골프존 유통부터 보면 골프존 유통은 말 그대로 골프존의 어떤 용품을 유통하는 거예요. 그 전국에 90여 개 전문 매장이 이미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 골프존 마켓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골프 클럽, 그리고 의류, 이런 용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존 유통은 골프존에 가서 아카데미에서 그 배우고, 그리고 골프존 유딘 홀리스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나가서 이제 골프존 그 아카데미에서 배운 실력을 뽐내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골프존, 이, 여기유통에서 사는 거죠. 네. 완전히 뭐 어떤 수직 계열화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스톱 서비스. 예, 완스 골프 존의 모든 거를 이용 이용을 하는 골프를 치려면 골프 존의 모든 거를 이용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를 지금 올해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주관사 선정이 됐습니다. 주관사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프 존 카운티 이거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바로, 오기 바로 직전에 빨리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골프존이 되게 잘 나간다. 물론, 사업회사여서, 골프존 유딘 홀딩스가 지주, 우리, 우리 지주회사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주에서부터, 지주에서보다 보통 우리나라, 우리 증시에서는 사업회사를 조금 더 쳐주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골프존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부분도 있다. 골프존은 아카데미고, 골프존 거기 그 도심가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연습을 하시고, 골프장을 못 나갈 때 혹은 해외 골프장을 못 나가거나 골린이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바로 나가면 어려우니까 미리 연습하는 우리도 스키도 똑같잖아요 요즘에 스키장 가면 스키 슬로프에 바로 나가는 것보다 초보자들은 옆에서 연습을 하고 스키 스쿨을 하고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미크론 변이가 없었다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골프장에 나간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골프존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미리 골프존 유디 홀리스를 간 거예요 왜냐면. 골프존은 그냥 도심에서 연습하는 거고, 골프존 유딘 홀리스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나가는 것은 그 다음, 다음이니까. 연습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골프존 유딘 홀리스로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프존 카운티가 안성 H, 안성 W, 뭐 선운, 청통, 이런 거를 포함해서 지금 17개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미리, 미리, 일본 골프장을 치웠어요. 뭐냐면 2018년 10월달에 인수를 한 일본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이스 기타고 컨트리 클럽이랑 제이스 가노야 컨트롤 클럽, 제이스 고바시 컨트리 클럽 세 개를 인수해서 2018년 10월달에. 근데 네. 딱 팬데믹을 이게, 이게 골프존 카운티가 예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2018년 10월이면은 2018년 10월에 어떻게 그 2년 뒤에 그 팬데믹이 온다는 걸 예상한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걸 예상을 못했는데 대응을 잘한 거죠. 갑자기 이게 오는 바람에 일본 해외 골프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딱 끊겨버린 거예요. 비행길이 막혀버린 거죠. 일본 원래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일본 골프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카페 같은 데서. 근데 일본 골프 여행을 못 가버리니까 2018년 10월달에 인수한 이 세계 골프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팔아 버렸어요. 얼른 코로나 팬데믹이 들어가자마자 이걸 팔아 버렸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들어가자마자 그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이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 거를 알고 국내 골프장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골프장 골프 존에서 그 골프를 배운 골린이 여러분들이 바로 국내 골프장으로 갈수 있도록 여기다 집중을 한 선택이 굉장히 지금 경현진이 빠른 선택과 빠른 선택과 집중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지금 활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세 개를 처분하면서 동시에 국내 골프장 두곳 경남하고 진천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제주의 오락 컨트리 클럽은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를 해외 거를 빼고 국내 거세 개를 잡은, 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제주 임차 거를 하나 포함시켰고. 그러니까 되게 정말 빨랐던 거죠. 해외 여행길이 막혀서 일본 거를 쳐내버린 다음에 제주랑 경남 진천 거를 얼른, 사, 얼른 인수하거나 운영을, 그 운영권을 을그운영 사와가지고 빨리 국내 쪽으로, 그 해외 여행을 못 가신 분들을 국내 쪽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이쪽으로 만회시켰죠. 그래서 지금 골프존 주가가 좋은 것이고, 골프존 유딘 홀리스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 카운티, 이것도 지금 올해 상장 예정이고, 얘네도 주관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타이밍을 재서 골프존 카운티라던가 골프존 유통이 가장 몸값을 좋게 받을 수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에요. 지금. 골프에 지금 열풍이 가장 불 때. 어쨌든 올해 안에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코넥스에 있는 골프존 데카, 그리고 골프존, 그다음 지금 골프존 유딩홀딩스, 골프존 카운티, 골프존 유통, 코넥스까지 포함하면 총 골프존 회사가 다섯 개나 상장 회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좀 비상장 회사로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투명할 수가 있고, 그렇죠? 회계법인이 나오는 재무제표, 뭐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이런 거다 나오니까 투명할 수도 있고 자금도 더 많이 흡수를 할수 있고, 그러면은 사업도 더 번창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문어발식으로 뭐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골프는 아직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구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스톡옵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개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어, 이 지주회사인 골프전 뉴딘 홀딩스에도 상당히 어, 굉장히 좋은 점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실적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 자회사들이 상장한다는 거 이슈가 그 지주회사에게는 가장 큰 이슈죠. 가장 좋은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상장해가지고 몸값이 올라, 오르게 되면은 지분가치로 이제 받아가는 부분이 그냥 생기니까요. 지금 골프전 유리동 홀딩스는 완전히 그 바닥에서 영업마진이 엄청나게 커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회사예요. 이 지금 2018년부터 보시면 2230억, 2289억, 2920억, 매출액이 이정도인데 매출액이 확 몸집이 커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몸집이 커지는 않았는데, 어디가 화, 어디가 완전히 퀀텀 점프가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 2021년 작년에, 작년에 지금 3분기 매출액을 더해보니까, 이게 1 9 0 0억의 매출액도 일단 엄청나게 성장됐네요. 이, 작년부터. 3 1 0 0억긴가요 지금 3분, 4분기 거는 올해, 올해 네. 나오죠? 1, 저기예요 3, 6, 9, 10이니까, 보통 그한달 뒤부터 한두 달그 뒤를 생각해야 돼요. 네. 4, 6, 12, 일, 아, 4, 6, 8, 1일. 4, 6, 10일인가? 하여튼, 계산이 안 돼요. 3, 6, 9, 1 0이니까그 다음 달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2021년 12월 거는 예상치가, 예상치가 나오고, 이건 예상치가 안 나와 있어요. 커버하는 게 많아야 나오는 거고,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왔죠. 그걸 빼고도 지금 3,100억 정도 되니까, 네. 이미 매출액이 넘었고, 그럼 4분기에도 1,000억 정도 나오게 된다면, 매출액도 지금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이 됐는데 그전전 전년도에 2019년에 마이너스 36억이었고 2018년에는 11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매출액이 이 정도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퀀텀 점프했다는 거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제는 음... 뭔가 몸집을 늘리는 거에서 마진을 늘리는 쪽 여기서 지금 이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0.5가 나오던 게 10%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갔잖아요, 지금. 예.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게단한 번에 퀀덤 잡고가 일어났어요. 단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프존 유딩 홀딩스도 자회사들이 왠지 이게 정리가 아마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저런 영업이익이 안 나고 그냥 매출에 몸집만 늘리는 거에서 유통망만 넓히고 막 이런 던에서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는 쪽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 재무제표가.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했는지 주가도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2020년 3월달까지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5,000원짜리가 1 5 0 0원까 1,600원을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막턴어라운드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골프존은 신고가를 갔는데 골프존 유딘홀리스는 아직 15년도 2월달 가격 15,000원에 지금 50%가 모자란 가격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골프존 유딘홀리스를한 것은 골프존이 워낙 세고 좋지만 골프존은 이미 이미 굉장히 신고가고 과열권에 RSI 지표상으로 과열권에 접어들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취하는 부분 그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골프가 지금 강한 거여서 간 부분도 있고 거기서 두개 중에 안정성이 조금 더안 오른 것에 대한 안정성 그 안정성을 이중 장치를 한 거죠 지금 안정성을 이중 장치를 했을 때 이거를 택한 것입니다. 네, 골프전보다는 안정성을 취하는 부분에서 골프전 뉴딘 홀딩스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